반갑습니다. 제가 권면을 맡았는데 권면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 순간부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여성 목회자 앞에 가서 얼굴을 들고 말을 할까. 이 넓적하고 못생긴 사람이 많이 생각했어요. 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다른 모임에도 가서 이런저런 기회 말씀도 전하고 이럽니다만 그 여성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맞지가 않아요. 내가 살기를 맨하탄 살잖아요. 그 맨하탄에서 오늘 운전하고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 하여튼 그것도 다 전할 수도 없고 제가 또 성격이 내성적이라 한 번 꼬투리를 잡고 끝까지 들어가야 돼. 또 이게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누구 설교를 들으면 끝까지 내가 파고 들어가야 돼. 또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생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유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그 무궁무진한 겁니까? 얼마나 그 기쁘 그 세상만한 추락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몇십 년을 두고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 목사님 아까 설교를 간단하게 그냥 끝을 맺어주셔서 박수를 속으로 쳤습니다만 저는 그 후에 생각하는 게 지금도 생각하다 나왔어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지? 왜 사는 거지? 그 생각을 지금도 하다 나왔어요. 진리다. 진리.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냥 끝나는 건가 진짜? 그 진리가 진짜 진리대로 살면 되는 건가? 진리가 뭐지? 진리가 어떤 거야? 끝없이 생각하다 나왔어요. 이 옆에 김홍성 목사님 뭐 나가서 무슨 얘기해? 지금도 얘기해. 여기 보십시다. 이 협회 이름을 우선 보니까 목회자 연합회, 목회자 협회. 근데 목회자인데 그 앞에 뭘 붙였죠? 남자야 여자야? 여성 목회자, 여성 목회자. 그 어디에 있다는 거야? 그게? 뉴욕에 있다는 거야. 이게 뉴욕 말고 딴 데도 있는 문제지. 또 그 뉴욕의 여성 목회자 협회인데 이게 뭐 같다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게 세계 지배. 그냥 글로벌이 된 거예요. 한두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가고 뭐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요지경이라. 인생이 오늘 그 주제처럼 그 왜 사는데 어떻게 사는데 그런 내용하고 그 비슷한 거예요.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말든지 하지 글로벌을 붙여놓고 어쩌고 자는 거예요. 할 거야 진짜. 인생은 연극이라 그래요. 그렇죠? 오늘도 그 협회 회장으로 모신 주윤 지사가 누구냐? 전유수 목사님이 말이죠. 조금 전에 한 그분은 자꾸 네 번 걸쳐서 2년을 했다는 거예요. 2년이라는 거예요. 뭐야? 네 번이나 말씀을 하셔서 내 속으로 생각하다가 생각이 충돌이 됐어요. 저분은 왜 그런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연거푸 하실까? 그러다가 김홍성 목사가 얘기했어요. 자꾸 저분은 그러네. 세우놈은 자꾸 더 어겐이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모두가 다 여성 목회자들 천국에 계신데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말이야. 에?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난 누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제할 때 간단하게 말 한마디 던지지 말란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 욕을 안 다녀. 안 다니니까 편해.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글이나 좀 쓰다가 뭐 그림이나 좀 그리다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편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신경노예로 제가 걸릴 정도예요. 그런데 인생이 왜 사는 거냐? 아까 황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인생의 그 뜻을 의미를 알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여튼 전인수 목사님이 회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전인수 목사님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저분을 권면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할까?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하자면, 목회자니까? 우리 그, 현실의 목회자였으니까? 권태드린 목사하고 목회를 하는데, 잘해? 그 녀석들끼리 둘부터 셋이부터 사면, 그 싸울 것 같은데, 몇 분이나 싸우는지 모르지만, 잘하죠? 그걸 뭘 말하죠? 그걸 뭘 말하는 거야? 서로 호흡을 잘 맞추고, 양보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런 분이 회장이니까 또 이 협회에 또 경력도 있으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시작할 때부터 관여 참여하셨고. 그래서 전 총장님이 협회 회장이시니까 이건 잘 되겠다. 글로벌 그 이름 붙인 대로 거기까지도 영향력이 미쳐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주연배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조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교육회장, 목사회장, 무슨 뭐 기아대칭 뭐 하여튼 협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여러 개서 해봤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장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뭐를 하더라도 체크를 받든지 뭘 하더라도 그분들께 닦았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교협에 가서 제가 2008년, 7년도 회장하고 8년도 회장인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유관사 그래. 목사님, 그래 왜? 목사님 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 그래. 뭐가 제일 재밌었냐 했더니 붕어빵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붕어빵 아이스크림을 그 프로즌 냉장고에다 가득 채워놓으라고 내가 누구든지 오시면 잡시라고. 그랬더니 그 유관사가 그걸 지금도 기억해. 붕어빵 아이스크림 아, 맛있게 먹었다고 말이야. 아, 끊이지 않고 사놔놓고 말이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인성 목사님이 회장 되셨으니까 이 글로벌 뉴욕 한인 여성목회 협회 이 단체는 발전할 것은 아주 확신하게 내가 믿습니다. 왜? 잘 도와줄 거니까. 그 밑에 일하는 부회장 아까 보니까 저런 분이 끝까지 내가 보니까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아야 돼. 끝까지 내가 그분을 봤어요. 그분을 내가 잘 모르는 분이야 부회장. 근데 끝까지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따라 하더라고. 그게 무슨 어디서 배운 거 어디서 뭐야 이게 익숙해졌냐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 생활하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뉴욕에 지금 여러 가지로 남성 목회자들, 여성 목회자들, 목회자님들 세 개가 여러 가지로 지금 회오리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예? 핫 이슈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핫 이슈가 많아.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아까 황 목사님 설계하신 것처럼 뭐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진리가 없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진리가 누구야? 말씀도 진리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진리시나 시편 31편 5절이잖아. 아들도 나는 진리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성령도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성령 진리래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게 한다. 그게 진리. 기록된 성경의 말씀 진리라잖아. 다니엘서 10장 27절에. 그러니까 야, 이 뉴욕은 이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진리이신 분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러잖아.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여성 목회자들에게 기대를 한번 해봐요. 기도바람 좀 일으켜달라 뉴욕에. 그랬더니 그 주제가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야 뭐예요? 오르게 거룩해진다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는 기초예요. 우리 목회자는 그 기초 아니야. 아, 예. 그렇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무슨 광야에서 불기둥, 아까 불기둥, 뭐, 기도하실 때 보니까 불기둥 하대. 그 다 말씀과 성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성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 기도와 말씀인데 하나만 나타나. 기도만 좀 해주라. 그래서 뉴욕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어디에 살아요? 진리 가운데 살면 틀림없이 화목해질 것이다. 아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가 누구 아니면 순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누가 한다고요? 요즘 목회자 협의에서 맡아서 하면 뉴욕이 거듭나고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운전을 보면서 뒤를 보니까 백미러에 뒤를 뒤가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왼쪽에 누가 내 건 깨트려놔가지고 같이 대고 붙여가지고 다 된다고 지금. 근데 백미러 없으면 운전 못해요. 그 백미러가 뭡니까? 그 과거 아니야, 과거. 지난 거 지나가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을 보면서 우리 전희숙 목사님이 여러 가지 그 과거 전력을 봐도 우리는 육 교포 사회에 또는 특별히 섬기는 몇 군데 선교회가 계신데 거기에 권계들인 목사님이나 뭐 열심히들 남성 목회자들하고 하시더라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 선교회들이 다 잘 돼. 나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선교회들이 여성 목회자인 우리 전희숙 목사나 권계림 목사가 들어간 데는 다 잘 되더라고. 그래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운명도 운명이지만 정말 믿고 교계를 위해서 영적으로 아주 회복하면은 여성 목회자들이 기도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 그 대신 그냥 포승포승 기도가 아니고 눈물도 좀 짜고 금식도 좀 하고 좀 손도 붙들고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정말 성령이 그냥 회오리 바람치도록 성령님이 그냥 불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뉴욕이 감사님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권면에 대합니다.